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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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 뭔가 재밌는 썰이라도 뭔가 풀어드릴까? 장르라도 좀 말해봐요. 공포 썰이요? 짧게 갈 텐데 괜찮으실까요?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은 천안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. 길을 걷다가 한 사람과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사귀자며 고백하였습니다. 아 근데 뭐 무서운 썰이라 그러고 보니까 여름이기도 했는데 공포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. 제가 공포의 마투임 썰을 풀까 합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 맞선님, 맞휘임이라는 관계가 생깁니다. 근데 이 직계 후임이 저는 총 4명의 맞휘임이 있었습니다. 때는 제가 이제 일병 때였어요. 흔히 말하는 꼬인 군번이라 해가지고 한참 동안 내 밑으로 후임이 안 들어오던 때였어. 일병이 꺾일 때까지 맞휘임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개고생을 한 거야. 그런 넌 어느 날, 야 형아! 너 맞휘임 생겼더라? 제 마투임이 생겼습니까?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? 나 정혜원 일병이라고 하는데 네가 내 마투임이래. 보통 이제 주성! 저는 뭐 죽는다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. 안녕하십니까? 수줍이 많은 친구인가? 옆에 다 앉았어. 이름이 뭐니? 이라고 합니다. 어디서 왔니? 서울 쪽에 있었습니다. 나 좀 봐봐.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. 제가 사람의 눈을 못 봅니다. 아니 그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기다렸던 첫 마투임이 사람의 눈을 못 본대요. 어쨌든 나는 페널티가 좀 있기로서니 나의 첫 마투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두 배 고생하더라도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라 하고 저는 그 친구를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하지만 군대란 야육 강식의 세계, 우리의 위에 있던 다른 선임들은 A 마투임을 가만두지 않았어요. 씨바 발 눈을 못 보는 게 말이 돼? 그래가지고 애가 주눅이 너무 들어가지고 더 수줍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청춘 만화 배경 있잖아, 노을 질 때 배경 좀 깔아주세요. 아 그때 당시에 멋있었어. 그때 당시에 되게 멋있었어. 힘드냐? 에이야, 선임들이 너를 많이 갈구고 해서 많이 힘들 거야. 그치만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회고 군대에 온 이상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야. 여기서 네가 사회 나갈 때 사람들 눈을 볼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너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어. 정의연 일병님, 열심히 노력하는 군생활을 해서 정의연 일병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. 난 믿는다. 에이야 힘내자. 예! 이제 부대 체육 시간이었어요. 대대장이 딱 이제 날씨가 좋구만, 당신 사관 애들 괴롭힌 부조리 이런 거 없지? 하는데 대대장 눈에 들어온 A1병. A1병은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가방을 메고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지? 행정반에서 알려드립니다. 막산의 정혜환 1병 뒤통지실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가지고 이제 일병 정혜환 지휘통제실에 용비 쏘았습니다. 정혜환 일병은 군대 생활을 얼마나 했지? 저 이제 한 몇 개월 했습니다. 근데 벌써 부조리를 하나? 잘 못 들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힘을 내고 노력을 하라는 말에 A 이병은 가방에 돌을 꽉꽉 채워서 연병장을 돌았던 거예요. 그리고 뭐 어떤 얘기 어떻게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대화를 해서 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. 그래서 나는 최소 형벌인 근신이가 뭔가 있어요. 막 일거진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. 그렇게 며칠 있다가 오해라는 걸 밝혀지고 내가 갔어. 화가 이만큼 났잖아. 에이야! 딱! 문 열고 이봐! 소리치며 갔던 내 마투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저는 마투임이 없이 생 고생을 하며 삽질을. 남들은 마투임과 하하호호 둥가둥가 놀고 있는데 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. 그러다 어느 날 내 계급이 일병 말쯤 됐을 때였을 거야 아마.
행정방에서 알려드립니다. 현재 신병들이 왔으니 호명하는 병사들은 각자 자기 맛 후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누구 누구 정혜환 일병. 드디어 왔구나. 딱 문을 열고 내 맡음이 누군가 딱 봤는데, 와, 키가 192cm, 눈, 코, 입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팔다리 개길고 군생활 폈다. 넌 이름이 뭐니? 군인이다. 어? 긴장한 모양인데. 오늘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. 자, 도스체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는데 이제 S1이. 그 뒤에 하필이면은 우리 중대에서 제일 무서웠던 선임 한 명 있었거든. 야, 야, 씨발 뭐 하냐? 이병에 입에 승군. 아니 씨발, 개빡친다. 이런 새끼들 왜 자꾸 오는 거야? 야, 야, 일부러 오는 거야?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 자리가 됐었습니다. 예숙은 상병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는 거니? 기치가 매워서. 그런 일도 생긴 거야. 내가 이제 대민 지원이라고 벽화를 막 그리고 있었어. 근데 예숙은이 이제 그 편의점 갈 건데 저 그거 혹시 필요가 없으세요? 요? 죄송합니다. 저 편의점 갈 건데 뭐 필요가 없으세요? 죄송합니다. 필요가 없으세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그나마라도 챙겨서 1인분 목숨할 수 있게 사람 만들어 놨더니, 중대장이다. 너희 최근에 중대 내에 뭐 부조리 사건 같은 거 있던 거 알지? 그것 때문에 소대 개편을 한다. 정혜환 상병의 마투임은 없다. 상병인데 마투임이 없단 말입니까? 정혜환 상병 고생한 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투임 빠르게 구해주도록 할게. 거짓말처럼 다음날 그 마투임 왔으니까 가서 인사해. 마투임 왔습니까? 딱 봤는데 분위기가 신병이잖아.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. 어? 너 계급이 짝대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? 다른 중대에서 사고 쳐서 전입했습니다. 게다가 씨바 누가 봐도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긴 거야. 그런데 이 비구는 생긴 것과 다르게 초 에이스였고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후임들 군기 기강 다 잡고 이제 그 후에 원호가 이제 입대를 했어. 충성 병초 원호. 뭐야 이 새끼 고래 닮았네? 야 비야, 얘 좀 교육 좀 시켜라. 알겠습니다. 존나 까이고.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. 이번 소대 개편이 있다. 안돼 씨발. 그럼 제 마투임 또 없어집니까? 아니야. 새 신병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한 명 바로 네 밑으로 넣었어. 걱정하지 마. 하고 나서 새 마투임이 들어오는데, 너 내 눈 볼 수 있니? 그렇습니다. 말 더듬거나 뭐 문제 있거나 그런 거 있니? 딱히 없습니다. 그러면은 내 마투임이니까 잘해보자. 얼마 후에 이 친구는 자기 후임들이 들어오자마자 삥을 뜯다가 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하도 일을 못해서 이 C군의 기강을 잡는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, C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! 나 똑바로 해! 이 새끼! 짬 차이가 났는데도 둘이 존나 싸우는 거야. 어쨌든 이렇게 4명의 후임들과 끝냈으니 내 군생활은 이제 끝나겠지? 아니었습니다. 또 소대 개편이 일어났어. 정혜환 상병의 마투임은 또 공석이 되었습니다. 뭐지? 내 밑에는 없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인가? 그때 왔던 게 바로, 운동하다 왔니? 레슬링 하다 왔습니다. 이름이 뭐니? 이병 김명호. 우리 아빠 이름인데? 이 명호 같은 경우는 다른 말 할 게 없었어요. 그동안 와나나가 고생했던 걸 신이 알아준 걸까? 운동 신경, 성격, 센스, 모든 3박, 4박, 5박, 10박 자가 다 어우러진 초 EU 에이스 후임. 와, 명호야 너 진짜 존나 쩐다. 우리 운동도 가르쳐줘라. 우리 운동할 때 우리가 운동 안 하다 보면 우리 진짜 때려 패서라도 해. 오케이? 진짜 패더라고. 그래서 운동 시간이 되면요, 까만 콩고나고 저랑 화장실 칸막이에 둘이 진짜 이러고 숨어가지고, 구라가 아니고 명호가, 정현 상병님, 까만 콩 상병님, 정혜연 상병님, 강황 상병님, 뜨거, 뜨거, 운동 가셔야 됩니다.
문 부수겠습니다. 가가지고 뱀일기라고 막 그 하는 거 있어. 막 못하면은 이 새끼가 씨발 선임인데 그래도 브라질리언 킥으로 엉덩이를 차. 빡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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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았어. 너무 에이스였다. 이건 번외편입니다. 이제 부대 개방 행사라고 군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제 축제도 열리고 막 그런 행사가 있어요. 저희 아버님이 오셨습니다. 아버지가. 아 해원아! 네 마트님도 보자! 여기서 저는 정명호 씨에게 김영호 군을 소개시켰습니다. 명호야! 뭐라는 거야? 아니 아버님. 명호야! 김명호! 네 이름이 명호야? 나도 명호야! 명호야! 뭐야? 아니 아버지 말고요. 명호야! 똑바로 해야지! 명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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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대 맞았습니다 아빠한테는. 명호야! 우리 아버지신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? 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명호야! 너기 빨리 명호 들어. 아이고 아이고 아빠 뭐 명호야? 아니 아빠 죄송해요. 어 이거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헛! 아버지가 그때 그날 허리를 좀 크게 다치셨어요. 아무튼 명호야 잘 지내고 있지? 자식이 말 잘 듣고 그래야지. 아 아버지 말고요.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란다. 명호야 파이팅!